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두정은 드디어 쪼의 난을 정식으로 얻었었고 이 제대로 활약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왜 난이 마냐 왕청리 밑에 그냥 남았더라면 기껏해야 하얼빈이 건달 대가리로 남았겠죠. 하지만 두정을 만난 뒤에 어떻게 변하게 되나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그야말로 아무리 큰 인재라고 할지라도 그걸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주인을 만나야 이 빛이 나는 법인데, 때는 이제 1998년 8월 말이었었는데 여러분, 이 따즈 같은 공산당 이세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십니까? 이놈은 자신이 소유한 회사도 없고 이 안정적인 수입도 없었지만 수중에 돈이 부족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. 그날도 따즈한테 이 전화 한 통이 왔었다고 하는데, 왜 쯔거 낸다네 라오류요? 응? 라오류? 어느 라오류지? 여기서 라오란 나이가 많다는 뜻인데 이 라오류란 성씨가 류가인 나이 많은 아저씨를 뜻하는데, 저요 저 베이징 하이덴 구역이 인민은행 행장이요. 그러자 오 류 행장이구만. 그래 근데 무슨 일이요? 두정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회 경험이 적어서 아는 인맥이 적었지만 그 따지는 다른데, 이미 22여 년 동안을 이 공산당 이세들 무리에서 활약을 했었으니 아는 사람도 많고 멘트가 아주 빵빵했다는데, 저거 저희 이쪽에 이 달달한 먹잇감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어떻게 혹시 관심이 있으십니까? 그러다 따지는 에? 달달한 먹잇감? 그렇다면야 한 맛을 봐야지. 그래 그게 뭔데? 그러자 류 행장이 얘기하는데, 저거 우리 하이덴에 22층짜리 호텔 하나가 있거든요. 근데 이 호텔이 건물주가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했었거든요. 물론 이 호텔을 담보로 걸었는데 근데 이놈이 원금은 둘째치고 이 이자도 반년 동안이나 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이 호텔이 경매까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. 경매 시작가는 5천만 위엔부터가 시작인데 이 저거가 관심 있으면 1억 2천만 위엔 좌우에 먹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하지만 딱 쯔는 에헤 근데 내 뭐 그 호텔 경영에 대해서 알아야 말이지 하고 갸웃했다는데, 그러자 류 행장이 조용하게 얘기하는데, 쯔거 이 호텔을 제 값에 다 팔게 되면은 5억은 된답니다. 만약 돈이 급하시면 3억 위엔에 내놓아도 바로 팔려요. 그냥 이 앉은 자리에서 1억 8천만 위엔을 버는 거죠. 네 보셨나요? 힘이 있는 놈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 거라고 합니다. 이러한 큰 돈은 이렇게 오는 거지 어디 한 푼 두 푼 벌어서 되는 거겠습니까? 하지만 그래도 따즈는 이 한숨을 풀 내쉬는 거였다는데, 그 달달해 보이긴 겁나 달달해 보이는데 이 내 1억 2천만 위엔이 어디 있겠니? 네 아무리 다 공산당 이세라고 하지만 그 따즈와 두정은 다른데, 따즈의 부친은 중국 항공 연구 방면에서 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재이긴 하지만 그래 봤자 과학자잖아요. 나라에서 어떻게 떡하면 몇억 위엔씩 줄 수가 있겠냐고요. 하지만 두정은 어떻죠? 그 인구 천만이 되는 하이난성의 왕이 자신이 부친이고 그의 모친도 이 엄청난 대기업가라고 합니다. 두정의 모친은 그야말로 최고층 공산당을 끼고 있는 붉은색 자본가였었으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마침 그러한 두정이 지금 이 따즈 곁에서 멀뚱멀뚱해서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, 류 행장 너 조금만 기다려봐라. 내가 이 20분 뒤에 다시 전화할게. 이 전화를 끄는 따즈가 그 두정을 보면서 이 능글스럽게 웃어댔다는데, 쇼청아 너도 들었다시피 여기 큰 건이 하나 있거든?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1억 2천만 위에만 넣고 조금만 지나서 팔게 되면은 그것이 제일 적어도 3억 위엔에 팔린대. 아니 이렇게 달달한 경우가 다 어디 있겠니? 그래서 말인데 두정아, 너희 그 대자본가 엄마를 보고 1억 2천만 위엔만 좀 빌려달라고 해봐라. 그럼 내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은 한 200만 위엔을 널 줄게. 뭐라고요? 얼마 준다고요? 내 돈 때문에 1억 8천만 위엔이나 버는데 딸랑 요 200만 위엔을 준다고요? 아니 이런 쫀쫀한 공산당 이세를 봤나고요? 사실 이때 이 쇼청이 호주머니에도 몇억 위엔쯤은 있었다고 합니다. 두청이 모친이 맨날 그의 카드 안에다가 이 돈을 쑤셔줬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요 치사한 두청은 맨날 돈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얻어먹고만 다니는 놈이라는데, 자 이럽시다 쯔거, 만약 이 일을 제가 해결해주면 1억 8천만 위에는 우리 반반 합시다. 어떻습니까? 절반씩이나 먹겠다고? 따즈는 비록 배가 엄청 아파놨지만 어떡한답니까? 이 수중에 돈이 없는걸요. 그러자 그럼.
그러자 두창이 오케이 나이스 하면서 아주 좋아 펄쩍펄쩍 뛰었다는데 이 두창이 핸드폰을 멋있게 척 빼드니까 이 따즈는 오 이놈이 그 붉은색 대자본가 모친한테 하는구나 하고 알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왜? 예 왕룡짱 형님 내 쇼청입니다. 지금 이러이러한 비즈니스가 있어서 그런데 한 1억 2천만 위엔이 필요해서요. 어떻게 이 왕룡짱 형님한테 저 그만한 멘트가 있습니까? 그러다 곁에서 따즈가 누구라고? 왕룡짱한테 전화한다고? 곁에서 따즈가 제대로 놀랐다고 하는데 뭐야 두청 이놈아 이놈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왕룡짱이 돈을 써? 아니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해도 되는 건데 아이고 급기야 따즈는 이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고 하는데 이야말로 두청이 손도 안 대고 이 코프는 꼴이 아니겠습니까? 물론 왕룡짱이야 이 당연하게 오케이 하는 거고요. 이 쇼청이 일인데 내가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줘야지. 그 1억 2천만 위에만 갖고 되겠냐? 내 왕룡짱이 그쪽에 척 가 있으면 이 몇십억 위엔이든지 아무 문제 없다. 내 왕룡짱이 전 중국의 은행에 그만한 멘트가 된다. 근데 거기 따즈 형님도 함께 계시지? 네 보셨나요? 왕룡짱은 두청보다 이 나이가 자신이랑 비슷한 따즈를 더 따랐었는데 근데 두청 이놈이 이 한가운데서 전화 한 통으로 이 절반이 9천만 위이나 뜯어가다며 이 곁에서 따즈가 배가 아파 죽는데 이 왕룡짱이 이 하얼빈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였다는데 필경 몇억 위엔씩이나 놔두는 비즈니스인데 이 화끈한 보디가드가 필요하겠죠. 하여 다짜고짜 띠띠띠띠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. 웬난이니? 요즘 바쁘야? 나랑 함께 저 베이징으로 한 다녀오지 않을래? 그 하얼빈에서 이 쪼웬난만큼 강력한 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? 웬난도 이제 하얼빈에서 뭐 달려드는 놈도 없었고 이 심심하던 참이었었는데 얼싸하고 좋겠죠. 그 왕룡짱 형님이 베이징으로 일보러 가자고 하는데 누가 함께 갈래? 예! 저요! 웬난이 묻자 이 아지트의 놈들이 다들 가겠다고 아따 터서 손을 막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왕룡짱이랑 함께 가면 호텔도 최고급 이 먹는 것과 노는 것도 다 최고급이겠는데 그게 어디 일보러 가는 거겠냐고요. 아예 뭐 호화여행을 떠나는 거죠. 당리창이 너도 가려고? 아서라야 너 저번에 뭐라 했었니? 베이징에 1m에 한 명씩 경찰들이 있어서 위험하다며. 네 전에 이야기에서 기억나시죠? 그러자 당리창이 난처해 하는데 웬나나 너 저번에 왕룡짱과 함께 다녀오고 이 금시계를 받았던데 나도 어떻게 좀 안 되겠니? 네? 근데 뭐 이렇게 많이 가서야 쓰겠네. 자자 내가 짚은 놈들만 간다. 당리창이 앞에 척 나서서 이 한 놈 뽑는 거였다는데 그러면 왜서 당리창이냐고요? 이놈이 조직의 넘버2인데 이놈이 지시에 따라야겠죠. 자 야바와 사화 그리고 노랑 대가리 너희 세 명만 따라라. 이 차량 한 대만 쓰겠는데 다섯 명이면 됐지 뭐. 네 그러자 정다웨이 리딩핑 왕후고 리한창 다들 아쉬워하는 거였답니다. 네 비록 이놈들이 다들 같은 조직이었었지만 서로서로 친하게 지내는 패거리는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. 야바 사화 당리창 이렇게 요괴 삼형제가 한 패거리니 당연하게 이놈들을 끌고 가겠죠. 그렇게 쪼웬난 패거리들은 이 한마 차량으로 이동하고 그 왕룡짱과 쪼웬난은 캐딜락 리무진 제일 뒷좌석에 척 앉아서 베이징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. 네 이놈들이 왜서 차량으로 이동하였냐면 그 웬난 일당들이 권총들을 챙겨야 했으니 말입니다. 다들 오사시 권총들을 옆구리에 척 차고는 베이징에 따지 집에 도착하였다고 하는데 자 서로 인사를 하고 먼저 우리 일부터 보자. 따지 얘기가 끝나자 이 류 행장이 서류 가방을 척 여는 거였다는데 즉어 이는 호텔에 관한 모든 서류들입니다. 함 확인하시고 이곳 통장으로 입금하면 됩니다. 서류? 그 류 행장이 가방 안에서 꺼내드는 건 이 엄청 두툼한 서류 묶음이었다는데 서류들마다 다들 깨알 같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쓰여 있는데 이러한 걸 보자마자 따즈의 뒤통수가 아파나는 거였답니다. 네 따즈 이놈은 애비를 잘 만난 것 뿐이지 이러한 비즈니스에 관한 뭘 알도리가 있겠냐고요. 난처해진 따즈가 그 서류들을 두청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두청 이놈은 이미 시선을 피해서 저쪽에 먼 산을 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바바바바바바바 그 야바가 뭣도 모르고 서류 쪽으로 손이 가는데 웬난이 탁 치는데 개뿔도 모르면 좀 나대지 말라고요. 그렇게 분위기가 어색해지는데 뜨거
그 서류들을 저한테 주세요. 그리고 왜 나나? 그 내 가방 안에서 돋보기를 좀 꺼내주라. 왕둥장이 두툼한 돋보기를 쳐끼더니 이 서류들을 깐깐히 훑어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였다는데, 이 맨날 숨만 쉬어도 1년에 20억 위엔씩 벌어들이는 형님이 뭘 아는 게 있겠나 하지만, 어이 류 행장이, 이 건물이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요? 네, 중국에서 모든 땅은 국가 소유이고 이 개인은 사용기한이 있는데, 그리고 이 건물이 소방안전은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는가? 그에 대한 자료를 좀 건네주고, 그리고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은 거지? 건축 면적과 사용 면적은 또 얼마요? 그 총 22층이라던데 건물 용도는 또 어떻고, 7층 이하는 어떠한 용도로 쓰일 수 있고, 이 7층 이상은 또 어떠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건물이요? 그 왕둥장이 묻는 건 그야말로 전문적이었다는데, 그러자 은행의 행장도 이 멍해졌다고 합니다. 저거 이분이 너무나도 전문적이신데요? 이럽시다. 저도 돈만 관리하는 놈이라서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호텔 쪽 전문가랑 연락해 드릴게요. 류 행장이 전문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왕둥장을 바꿔줬다고 하는데, 네, 그러자 이 왕둥장이 글쎄 거의 한 시간 동안 꼼꼼하게 살피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두툼한 돋보기를 쳐 벗어놓으면서 따즈한테 얘기하는데, 뜨거 이 건물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이 거래 무조건 돈이 됩니다. 그러니 자 어디로 입금하면 된다고? 그 왕둥장이 자신이 전화로 어디론가 띠디디디 누르는 거였다는데, 내다 왕 회장이, 회계야 여기 통장 하나 보내겠는데 당장 1억 2천만 위에는 송금시켜라. 뭐? 20분? 오케이! 그렇게 진행시켜! 이어 왕둥장이 전화를 끊더니 이 숫자를 척 드는데요. 자 비즈니스는 이걸로 끝났으니 다 함께 이 건배 한번 갑시다. 그러자 그 두천 따즈 그리고 웬나 일당들이 다들 멍해서 바라보기만 했다는데, 아니 이 왕둥장이 이렇게도 멋있는 형님이었나 하고요. 이어 류 행장이 박수를 쳐서야 이 다른 놈들도 정신 차리고 다 함께 박수를 치었다고 합니다. 이야 왕둥장 형님의 했습니다 했어요. 아니 형님이 이러한 모습은 또 처음 보네요. 겁나 멋있었습니다 형님의. 왕둥장이 비록 맨날 큰 소리 치고 다니긴 하지만 그 수백만 위엔의 자산은 다 이놈이 두 손으로 번 건데, 이러한 호텔을 매입하고 팔아버리는 일은 그 왕둥장한테는 전에 수없이 많이 진행했었던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습니까? 이어 따즈가 그 왕둥장이 손을 꼭 잡으면서 얘기하는데, 왕둥장아 참으로 고맙다. 너희 덕분에 내가 또 9천만 위엔이나 벌게 되었구나 야 라고요. 그러자 왕둥장이 이 갸우뚱해 하는데, 아니 따즈 형님 1억 2천에 사서 3억에 팔면 1억 8천이 남는 게 아닙니까? 근데 왜 해서 9천만 위엔을 번다고 하죠? 그러자 따즈는 그 뚜청을 째려보면서, 저 뚜청이란 놈이 말이다, 에? 지가 가운데서 돈을 해결해 주겠다며 이 절반을 달랐기 난 또 저놈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가 했지. 근데 저놈이 글쎄 왕둥장 너한테 전화해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겠니? 그리고 저놈은 앉은 자리에서 9천만 위엔을 벌고 말이다. 그러자 하하하하 뚜청이 두 손을 모아서 쉐쉐 쉐쉐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이런 뻔뻔한 놈이 아바바 아바바바바바 야바고 싸화고 당리장이고 곁에서 입이 떡 벌어졌다는데, 그 뜻은 이제껏 자기네가 날강도인 줄 알았는데 저 뚜청이야말로 아주 생 날강도였었네 하고요.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도 쉽게 1억 8천만 위엔의 거액을 그냥 벌 수 있었을까요? 네, 어림도 없었다고 합니다. 때는 같은 시각에 베이징 하이댄 구역에 위치한 한 22층짜리 호텔인데, 이 호텔이 바로 요번 경매에 들어갈 호텔인데 1층부터 9층까지는 다 호텔이고 그 위에는 다 사무실이었다고 합니다. 이 건물이 22층이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사무실인데, 한 40대 초반으로 돼 보이는 나그네가 이 창문 곁에 척 앉아서는 담배를 뻣뻣 빨아대며 이 밖에 뷰를 감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 나그네가 바로 이 건물이 주인인 여이 페이였었는데 웬만한 놈이 아니라고 합니다. 보통 이러한 고층 건물은 건물만 소유하고 이 땅은 빌린 거잖아요. 하지만 이 여이 페이는 22층짜리 건물과 그 주위의 토지까지 모두 다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많은 걸 소유하여서 엄청 당당할 것 같아 보였지만, 네 여러분, 이 여이 페이는 안색도 안 좋고 흰머리까지 수두룩하였다고 하는데, 왜냐고요? 이 건물을 담보로 넣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었는데 이 사업이 잘 돌아가지 않았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이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이 밖에서 쿵쾅쿵쾅쿵쾅 급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거였다는데, 이어 문을 발칵 열면서 여 회장님
큰일 났습니다. 은행에서 우리 건물을 경매로 넘긴답니다. 근데 그 시사 가격은 5천만 위엔이요. 그러자 여의회는 이 뒤통수를 잡는데, 아이고야, 누구 맘대로, 에? 대체 어나야? 이제 이사를 못 갚은 지 반년도 안 되었잖아. 그거 연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? 그러자 그 비서가 얘기하는데, 회장님, 은행의 성씨가 류가인 부행장이 있는데 바로 그놈이 이 한가운데서 수작을 부린 겁니다.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미 이 건물을 낙찰받을 사람까지 다 찾았다는데요. 네, 이 호텔은 그 여의회의 명줄인데 이걸 이러셔야 되겠습니까? 다짜고짜 그 부하놈이 알려준 전화번호에다가 전화했었다고 합니다. 니야? 내 건물을 경매에 넘기겠다는 놈이 니야? 너 지금 죽고 싶어 안단한 거니? 너 내 뉴인지 모르니? 네, 그가 전화를 건 거는 바로 류 행장이었다는데 여의회의 비서가 이미 모든 걸 다 알아본 거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류 행장이 뜨겁게 웃는 거였다는데, 너가 이자의 원금도 못 갚은 지 반년이나 되어서 경매에 넘기겠다는데 너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? 그 잡소리 걷어치고 원금 3억에 이자까지 다 합하해서 내일까지 갚아라. 그러면 내 경매를 취소해 줄 수도 있다. 네, 하루 만에 3억 위인이라니. 모든 사람이 다 그 왕동짱 같은 거 아니겠는데. 그러자 여의회가 이를 뿌드득뿌드득 갈았다고 합니다. 류 행장아, 류 행장, 내 모를 줄 알았니? 원래는 아직 연기할 수 있는데 니놈이 한가운데서 이 급급히 진행시킨 거라며. 왜? 그걸 놈들한테 팔게 되면은 니놈한테도 한몫 단단히 챙겨주겠다네. 네, 물론 따스가 이 류 행장을 맨 입에 시키겠습니까? 일이 성사되게 되면은 이 몇백만 위에는 따로 뒤에서 챙겨주겠죠. 이어 류 행장이 시끄러워서 전화를 확 끊었는데 또 삘리리 삘리리 하고 다시 오네요. 아이, 류 씨야, 너 오늘 집에 가서 너희 자식이고 옆에 내고 많이 끌어안고 다 녹여줘라. 그 다음에부터는 이놈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을 테니 말이다. 뭐야? 그러자 류 행장도 욱하는데, 너 지금 뭐야? 지금 나를 협박하겠다는 거니? 어디 너 마음대로 해봐라 이놈아. 이거 베이징에 뭐 법과 경찰이 없니? 안 그렇습니까? 지금 류 행장이 또 전화를 끊고는 술잔을 드는 거였다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, 요 두 정이 싸늘한 웃음을 지으면서 한마디 하는 거였다는데, 류 행장이 그놈 그거 무슨 뜻인지 아니? 우리 강호에서 그 뜻은 두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야. 그래서 다시는 당신이 자식이나 마누라를 이 만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지. 뭐라고? 그제야 류 행장의 얼굴색이 살짝 어두워졌다고 하는데, 그래도 그렇지. 어떻게 이 수도인 베이징에서 그럴 수가 있어? 하지만 두청, 내 건물을 빼앗아 내겠다는데 베이징이고 뭐고 볼 게 있겠어? 만약 내가 여의회라면 당신이 두 손 두 발을 싹 다 잘라서 평생 동안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는데? 네. 그러자 류 행장이 제대로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. 이놈은 은행 행장을 처음으로 해봐서 이 아무것도 모르고 설친 건데. 그제야 곁에서 따즈가 이 배를 끌어안고 웃어댔다는데, 쇼청아, 그만 겁줘라. 저 류 행장이 조금 있다가 울겄다야. 어이, 류 행장이 만약 다른 놈을 도와서 일을 봐줬다면 그렇게 당할 수도 있겠는데, 내가 니기요. 아무런 걱정도 말고 내한테 그놈이 전화번호 주어. 내가 이 싹 다 해결할게. 그렇게 따즈가 이 여의회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, 그러면 말입니다, 자신이 건물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이 여의회는 그래도 따즈한테 멘트를 줄 수가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.